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름 패션 하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촬영하는 패션 하울은 에이블리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에이블리 어플에서 네,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제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되게 짧은 기장의 티셔츠인데요. 저는 이 프린트가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엄청 얇은 소재의 티셔츠가 휘뚜루 마뚜루 되게 잘 입을 수 있거든요. 레터링이 박혀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을 잘 안 사는 편인데 이 사진은 뭔가 있어 보여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 밑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레터링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은 살짝 크롭 제품이고요.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것보다는 좀 밖으로 꺼내서 입는 게 저는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기본이어서 설명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제품은 엄청 롱한 기장의 네,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핀턱이 되게 널찍하게 잡혀 있어요. 제가 또 핀턱성 애자잖아요. 특히나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핀턱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봐요. 이거는 와이드 중에서도 완전 와이드. 허벅지 이 넓이가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실루엣이 잘 감춰진다고 해야 되나? 엄청 잘 감춰져서 태양을 조금 날씬해 보이게. 내 다리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지. 내 다리가 지금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가 다 가려주기 때문에 예, 엄청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리고 기장도 되게 적당히 길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신발 신으면 딱 신발 밑창까지 오는 그런 길이. 그래서 되게 예뻐요. 너무 잘 입고 다니는 바지예요. 뒤에는 밴딩으로 돼가지고 얘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여름에 입기에 딱 좋은 그런 소재라서 되게 시원하고 미디도 이렇게나 넓어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프린트 티셔츠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시원한 프린트가 들어간 티셔츠예요. 네. 저는 오늘 찢어진 청바지에 매치를 해봤는데 찢어진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일자핏 진청 이런 중청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막 입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슈퍼 갈 때 입어도 진짜 편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완전 완벽한 티셔츠인 것 같아요. 보여드릴 제품은 청바지입니다. 완전 와이드한 핏의 청바지고요. 네, 찢어진 청바지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찢어진 게 아니라 딱 한 군데만 딱 요렇게만 찢어져가지고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바지예요. 와이드한 청바지가 애매하게 핏이 맞으면 허벅지가 조금 저는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좀
안 예쁘게 봤는데 얘는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진짜 많이 입고 있어요. 여름 진이다 보니까 두께도 진짜 얇아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요 제품은 엄청 박시한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얘가 진짜 커요. 소매도 7호 느낌처럼 되게 길게 떨어지고 그 기장도 진짜 길어가지고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플리츠 팬츠에 매치를 해봤는데요. 플리츠 팬츠에도 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얘도 휘뚜루 마뚜루 티셔츠예요. 그리고 얘는 앞에가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뒤가 너무 귀여운 곰돌이 프린트가 이렇게 있어요. 앞모습인 곰돌이가 아니라 이렇게 뒷모습인 곰돌이의 프린트가 돼 있는 게 더 매력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휘황찬란한 프린트가 있는 플리츠 팬츠입니다. 컬러가 되게 오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알로에 같다고 그래야 되나? 알로에 같지 않나요, 여러분? 살짝 알로에 느낌이 나는 그런 초록초록한 플리츠 팬츠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얘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아이템이에요. 사놓고 막 안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컬러 때문인지 이게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 플리츠 특유의 그 맨들맨들한 소재가 있잖아요. 요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되게 시원한 바지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너무 길어가지고 얘가 기장이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입으면 그날은 그 바닥 청소 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 셔츠를 와이드한 진청바지에 매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핑크핑크한 컬러다 보니까 청바지류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핀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핀턱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 바지가 과연 내 허벅지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허벅지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핏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근데 다만 얘를 입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염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얘랑 입을 때는 흰색 티는 좀 피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옷에 이 청 컬러가 묻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입을 때 이염만 조심해주면은 되게 예쁘게 착용을 할 것 같습니다. 부인에게 피치피치한 니트입니다.
여름에도 니트 있잖아요. 네, 반팔로 된 니트를 구매를 했고요. 네, 엄청 얇은 니트여서 덥지 않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복숭아 향이 막 날 것만 같은 그런 티셔츠예요. 얘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V넥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우 귀여운 블라우스입니다. 앞에가 이런 식으로 짤뚱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셔츠의 포인트는 이 소매입니다. 이런 어깨 쪽에 퍼프가 많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귀엽게 이 소매단에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착용을 하면은 뭐 밑에서부터 동글동글한 퍼프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워서 엄청 만족하고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그리고 소매도 소매인데 이 뒤에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사실 얘를 앞으로 입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입어도 얘가 지금 깃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중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셔츠를 입을 때 넣어서 입기도 해보고 빼서 입기도 해봤는데 오히려 뺀 게 더 예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빼면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고 얘를 넣어서 입으면 엄청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블라우스는요. 포인트가 이렇게 카라가 되게 길게 빠졌어요. 다른 셔츠들에 비해서 좀 나비 모양으로 엄청 길게 빠진 게 되게 귀여운 셔츠인데 이것도 그 베이지 컬러의 셔츠랑 똑같이 이렇게 접은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봉긋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봉긋하니까 부담감도 덜 들고 그리고 원피스에 받쳐 입기에 너무 괜찮더라고요. 팬츠랑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귀엽고 단정한 느낌의 블라우스지만 카라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원피스 같은 데 이렇게 매치하면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처음 보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기본 낚시한 그런 블라우스 셔츠잖아요. 근데 단추를 다 풀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네크라인 부분에 천이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이 앞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씩 잠그면은 모양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셔츠의 단추를 다 풀었을 때와 이 셔츠의 단추를 다 잠궜을 때 이 모양이 다 달라서 좀 재미가 있던 그런 셔츠였어요.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옆에 포켓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밑단 보시면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다 풀렀을 때랑 또 이거를 다 이렇게 당겼을 때 이 스트링을 다 당겼을 때 느낌이 또 달라가지고 되게 재밌는 그런 셔츠였어요. 그리고 이 셔츠의 원단이 살짝 광이 도는 재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셔츠를 매치를 할 때 새틴 팬츠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매치를 해서 요즘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아이보리 컬러의 원피스 제품입니다. 아이보리나 흰색은 정말 안 사는 편인데 이거를 피팅 모델분이 이거를 입으신 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딱 깔끔한 크롭 형태의 셔츠 느낌이 나는데요. 이 밑에 스커트 라인을 보면은 이 플리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스트 부분은 살짝 좁은 형태로 나왔는데 밑에 스커트가 넓적하게 나와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휙 날리면은 얘가 안에 이렇게 바람이 훅 들어가면서 이렇게 풍성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서 되게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밝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되는 컬러의 백이나 신발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되게 귀엽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슬립 원피스입니다. 이런 끝나시로 된 원피스를 제가 처음 사보는데 얘가 아무래도 처음 사서 입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치할 때 같이 매치할 로브랑 셔츠를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 한 가지로는 정말 도저히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시스루 느낌의 로브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실크 느낌의 새틴 셔츠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얘는 면 팬츠나 뭐 슬랙스 같은 데 입어도 되게 예쁜 그런 셔츠이거든요. 근데 긴팔을 산 이유는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많이 트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긴팔 하나쯤 사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제가 이런 새틴 원단의 긴팔 셔츠를 구매를 했고요. 로브라고 하기보다는 이 원피스예요. 얘도 같은 드레스 제품인데 이런 오간자 타입의 원단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시스루로 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문제의 블라우스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진짜 너무 귀여운데 작아요. 작아서 살을 좀 빼고 입으면 좀 더 귀여운 맛이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블라우스예요. 디테일이 레이스도 달려있고 셔링도 엄청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서 입을 때 얘가 되게 이렇게 벙벙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위에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얘를 입으면은 여기가 동글하게 펑싱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되게 귀여워요. 그냥 귀여운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작아서 이런 바스트 라인이나 허리를 감춰주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소매통이 너무 작아요. 제가 팔뚝이 두꺼워가지고 너무 낑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기는 입었는데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잘릴 것 같다 그래요. 그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고무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 넣을 때 이렇게 피통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고무줄 이렇게 묶어주시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실용적이죠?
또 뒤집어서 입을 수 있어요.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앞에는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뒤에는 또 이렇게 뾰족한 카라예요. 카라가 뾰족하게 들어가서 앞면이랑 뒷면이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블랙 컬러의 광택이 도는 네, 플리츠 팬츠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가볍고 너무 편한데다가 이제 핏도 너무 예쁘고 허벅지 부분이 엄청 넓게 잡혀있고 밑단도 되게 넓게 얘가 그 허벅지 라인이랑 똑같이 밑단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핏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가볍고 시원하게 입기 좋은 그런 플리츠 팬츠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병아리처럼 너무너무 귀여운 노란 색깔의 니트 반팔 티입니다. 짧은 기장에 크롭 니트다 보니까 되게 상큼하고 귀엽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름에 손이 좀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옷은 요 작은 조그만한 티셔츠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딱 받고 나서 애기 옷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얘가 너무 짧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과연 들어갈까 그런 엄청 작은 옷이 온 거예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런던이라고 써있는데 심플하고 되게 귀여워서 얘는 좀 세미 와이드, 완전 와이드 말고 세미 와이드랑 매치를 하면 좀 요즘 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힙한 느낌으로다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옷은 슬랙스입니다. 파란색 컬러의 슬랙스 제품인데요. 이 옷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핀턱이 이렇게 4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입고서는 그냥 막 서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다리에 힘 빡 주고 서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핏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줘서 저는 지금 되게 대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 자체가 스판도 되게 괜찮고 엄청 탄력이 좋은 원단을 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슬랙스입니다. 얘가 되게 단정해 보이고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곳에 입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크롭 PK 티셔츠입니다. 엄청 짧은 기장의 PK 티셔츠인데요. 얘가 그 형태가 되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를 가오리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팔 가오리 핏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매랑 옆 라인이 엄청 짧게 바짝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펼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핏이 예쁠까라는 생각을 했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체형을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손을 올리면은 얘가 원래도 짧은데 얘랑 이어져 있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 입고서는 이렇게 만세는 못하는 그런 옷이에요. 지금까지 옷은 다 보여드렸고요. 간단하게 소품으로 넘어가서 가방이랑 신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가방인데요. 이렇게 마블 패턴이 들어간 간단하게 들기 좋은 가방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진짜 휘뚜루마뚜루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되게 납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쇼핑몰에서 요즘에 되게 자주 보인 디자인인데 얘는 바지나 뭐 스커트나 원피스 종류에 어디든지 막 신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막 신고 다니고 있어요. 출근할 때도 진짜 자주 신고 놀러 나갈 때 슈퍼 갈 때도 그냥 얘 질질 끌고 신고 나가고 그냥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엄청 플랫해서 되게 납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신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에이블리와 함께하는 저의 여름 패션 하울 영상이 새 끝이 났습니다. 에이블리 앱을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스타일 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스타일 탭을 누르시면은 제가 뭘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볼 수 있게끔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올 여름도 되게 예쁘고 귀엽고 우리 다가님들한테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옷들을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